정말 깜짝 놀랐던 점이 뭐냐면 팔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판매하시는 분 진짜 너무 구리다. 이게 차라리 원피스가 조그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정말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하상가나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 파는 보세 옷이랑 백화점에서 파는 옷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옷들이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 왜 저렇게 비쌀까, 똑같은 옷이 맞나 궁금해서 제가 직접 인터넷 에서 정말 똑같아 보이는 옷, 보세 옷 하나, 백화점 입점돼 있는 브랜드 옷 하나 해서 비교해 보려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짜잔! 이 옷은 보세, 이 옷은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 옷이에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 옷은 정상가가 8,900원인데 할인받아서 7,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백화점 옷은 정상가가 43,000원인데 할인가가 21,900원인데 제가 쿠폰 적용까지 합쳐서 15,33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가로 따지면 이 두 원피스가 가격이 무려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이거든요. 일단 제가 살 때 상세 페이지에 옷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이 택배를 받아보고 나니까 아,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거를 뜯어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점이 좀 다르냐면 컬러감이 여기가 살짝 진하고 여기가 연하고 그리고 여기는 꽃무늬가 이렇게 검정색, 흰색, 약간 핑크색 섞여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흰색으로만 돼 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 이 원피스는 이렇게 그 샤워하고 나서 입는 그런 로브 형태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랩으로 해갖고 감싸는 형식의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뜯어봐야겠다. 아, 이 백화점 원피스는 그냥 딱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원피스가 돼 있네요. 요게 좀 다르구나. 이렇게 딱 보면 확연히 눈에 다른 게 보입니다. 백화점 옷은요, 뒷모습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랩 스타일로 해갖고 이렇게 로브 가운 형식으로 해서 허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요길로 해서 끈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리본을 묶어갖고 이렇게 입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비싼 이유가 지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더 비쌀만하다 그런 이유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택은 뜯어버려야겠다. 이거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재질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다른데 솔직히 뭐가 더 좋다 이런 말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백화점 옷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서 이 가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여밀 수 있는, 세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넥 라인에도 보시면 박음질 이런 것도 한 번 더 돼 있고요. 박음질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 좀 그렇다. 얘가 자세히 보시잖아요. 여기 박음질이 잘못 돼 있어요. 보이시죠? 또 다른 점 느꼈는데, 일단 이 어깨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섬세해서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나름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공정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박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냥 티셔츠처럼 이렇게 축 늘어지는 그런 어깨처럼 이렇게 박았고, 요거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 약간 공정을 했네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그렇게 엄청 꼼꼼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박은 같은 거 보면 이런 데가 꼼꼼하지 못했다 이 친구도. 뭐 하긴 이것도 그렇게 뭐 비싼 옷은 아니니까요. 뭐 요 정도는 뭐. 그리고 목 안쪽에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버로크를 친 데가 이렇게 너덜너덜하잖아요. 이쪽에도 그렇고 안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입다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어서, 오버로크 친 거를 안으로 말아 넣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미싱으로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이렇게 밀려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버로크한 이 실 컬러도 보시면 여기는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실 색깔도 원단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초록 색깔로 오버로크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약간 섬세한 부분이 좀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서 가장, 어머, 가장 다른 점, 정말 깜짝 놀랐던 점이 뭐냐면 재질이 뭐지? 라고 궁금해갖고 이렇게 안을 봤거든요. 근데 이 백화점 옷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이 있고 원단이 어떤 건지, 취급 주의사항이라든지 검사증 이런 게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예 그런 게 안 붙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불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옷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너? 봐봐요, 아무것도 없죠?
원래 이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원단이 뭔지, 검사가 됐는지, 뭐 원산지는 어딘지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요. 이거 판매하시는 분 불법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디서 샀는지는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옷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모르고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벨도 보시면요, 라벨이 중간에 안 박혀 있고 살짝 왼쪽에 박혀 있거든요. 게다가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이즈가 뭔지 아세요? XX 라지래요. 이게 XX 라지. 아니 XX 라지 이렇게 조그면서 어떡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스몰에서 인심 써봤자 M사이즈? 그 정도인데 이게 XX 라지라니. 그리고 케어라벨이 좀 안 붙은 게, 뭐 원산지는 중국인 거는 포장지 보면 대충 알겠는데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게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었을 때 핏감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기장감도 너무 애매하고 허리를 잡아줬지만 허리를 잡아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가 뚱뚱해 보인다.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핏에 뭐 그런 뭐 예쁜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이 원단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시원한 그런 재질인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에 보시면 리본을 이렇게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냥 이 옷은 약간 싼 맛에 그냥 이번 여름 딱 나기용, 저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옷을 샀지만 이 옷을 입고 어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거 그런데 나름 돈 주고 산 건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리고 이 팔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길어갖고 이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원피스가 좀 팔 부분이 좀 짧았으면, 한 이 정도 짧았으면 더 뭔가 사람 시원해 보이고 이뻤을 것 같은데, 아니 팔이 왜 이렇게 길어? 보통 이 정도 팔 길이는 제가 박시한 티셔츠, 라지 사이즈 티셔츠 입었을 때 이 정도까지 팔 길이가 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살짝 나와서 약간 이런 거였으면 좀, 아니면 이게 좀 핏이 이렇게 가면서 좁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애매하다. 근데 뭐 하긴 이 가격이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그리고 옆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오버로크가 안쪽으로 안 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옆모습을 봤을 때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는 입으려면 좀 실 같은 걸로 여기를 직접 좀 꾸며서 좀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보기가 좀 그렇다. 아, 이거 진짜 마감이 진짜 너무 구리다. 너무 구려요, 여러분. 좀 아쉬운 그런 원피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백화점 브랜드 옷 요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짠! 자, 이렇게 브랜드 옷으로 한번 갈아입고 왔는데요. 입고 나서 확실히 다른 점을 느꼈어요. 이 원단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입으니까 이게 그렇게 비싼 원단은 아닌데 몸에 착 감기는 그 느낌이 있고, 이게 훨씬 더 얇으면서도 더 시원하고 더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넥라인 부분에도 보시면 이거는 살짝 애매하게 좀 파져 있었는데 이건 시원하게 파져 있어서 그런 점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너무 붕 뜨지 않게 안에 이렇게 작은 단추가 달린 것도 되게 섬세해서 저는 너무 좋았고, 팔 기장도 너무 길지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아까 그거는 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무 길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적당하게 팔 기장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뒤에 묶는 끈, 이 끈도 이거는 너무 얇아서 제가 실은 아 이거 묶다가 언젠가 끊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얇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끈도 이렇게 좀 두툼해갖고 괜찮더라고요. 되게 탄탄해 보이고 기장감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기장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리가 짧고 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 옷을 탓할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안에 속치마 이런 것도 또 따로 있어갖고 되게 안정감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바느질이 좀 그렇긴 해요. 막 실밥 같은 게 막 튀어나와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이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입으면서 이제 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은 리본을 뒤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묶었을 때는 여기가 평평하게 펴지면서 앞에가 조금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리본을 앞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는 자 보시면 느낌이 살짝 다르거든요. 리본이 앞에 달리면서 귀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름이 앞으로 지면서 뭔가 조금 더 플레어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고, 주름이 앞쪽으로 이렇게 지면서 허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입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리본을 뒤로 묶어도 좋고, 약간 난 좀 허리가 얇아 보이고 싶어, 난 좀 귀여운 느낌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본을 앞쪽으로 묶으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잠깐 TMI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옷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존맛이 좋구나.
치마가 퍼지는 감도 좀 다른 것 같아. 여기가 원단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 얘는 퍼지는 맛이 없었는데 얘는 퍼지는 맛이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비슷해 보이는 보세 옷하고 백화점 옷 두 개를 사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비교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아 비싼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옷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컬러나 이런 패턴 같은 옷은 몇 번 입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기분 내고 싶을 때 기분 전환용으로 8,900원이면 솔직히 뭐 요즘에 순댓국밥도 막 8,000원에 하지 않습니까? 8,9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니까 구입을 해서 한 척 입어도 저는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돈을 조금 더 내면 예쁜 거는 진짜 다르다. 입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다. 가성비냐, 돈을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예쁘고 퀄리티 있는 거를 사냐, 두 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두 개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를 고를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비싼 걸 살 수는 없으니까, 그쵸? 자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나는 8,900원짜리 가성비냐 아니면 43,000원짜리 예쁨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거를 고르실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